뉴스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죠. 역시 뭐 어제도 좀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만 수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어제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 그 막판에 속보를 전해드려요. 역시 뭐 5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50%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어제 뉴스인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의미 같은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보다 45.6%가 증가한 50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6조 원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88년 8월 이후 증가폭으로는 최대입니다. 32년 네. 만에. 88년 8월이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7개월 연속 증가세로 4월에 41.2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수출이 40%대 성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이 언론들이 3조 호황 이후에 최대 수출 증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 기억이 나는 게 학교 방송국인가 어디 이제 서클 활동을 해본다고 그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 시험을 보더만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3조 호황에 대해서 써라. 네.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한 인상이 있거든요. 네. 3조가 뭐야? 고등학교 바로 졸업해서 3조가 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3조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달러가 그때 저달러였단 말이에요. 지금 저달러죠. 지금 약달러네. 약달러죠. 그 다음에 저유가. 저유가.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 많이 떴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100달러나 먹어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금리. 저금리. 금리도 지금 저금리. 많이 떴다고 하지만 그래도 1%, 2%. 네. 그래서 이제 86년도부터 88년까지 저유가, 약달러, 저금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수출이 엄청 늘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도 86년도부터 88년도가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가장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보면. 아. 왜냐하면 86년도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네. 88년도에 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 몇 군데 구경을 갔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 경제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네. 가서 뭐 이렇게 사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요 무렵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정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죠. 87년도 네.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경제는 굉장히 그 나쁘지 않았던. 86, 87, 88. 네,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고도 성장의 마지막 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0년대 들어오면 그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IMF 와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체력이 많이 약화된 거죠. 아, 우리 집은 왜 성장을 못했지? 응? 근데 우리 집한테는 이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86부터 88까지? 네. 정영진 중학생이었나? 86, 88이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억지로 뭐 낮출 필요는 없어. 중학교 고학년 아닌가?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아, 그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때 냉장고 없는 집 많았어요. 아이스박스 같은 거 많이 썼지. 아이스박스는 아니고 아이스박스. 주인집 냉장고 같이 좀. 아, 그런가? 새들어 깼습니다. 아니, 처음 아침부터 너무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아, 코스프레가 아니라 우리 집 왜 그때 그 열매를 못 따 먹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 두 달 연속에서 건국일에 처음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두 달 연속 40% 넘게 확대가 됐고 하루 평균 수출액 그러니까 이게 뭐 기저효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월간 기준으로 5월 달 기준 사상 최고니까 기저효과를 네네네. 감안해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하루 평균 수출액이 2년여 만에 24억 달러 하루에 24억 달러씩 하니까 하루에 거의 3조씩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세부 항목을 보니까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가요, 하루에 저 한 달에 100억 달러. 그러니까 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가 늘었는데 100억 7천만 달러. 예,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2018년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2018년도 초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그때 이후 처음으로 예,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동차는 증가율로는 엄청납니다. 93.7% 늘었어요. 예, 거의 더블 났다는 얘기죠. 5개월 연속 예,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수출액이 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14년 8개월 대수가 아니라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인데 왜냐하면 SUV라든지 뭐 이런 비싼 차 위주로 수출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에서는 그걸 비싼 차 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비싼 차를 많이 이제 출하를 했다 이런 거고 석유화학 제품도 94.9%가 늘었고요. 이것도 역대 3위 성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역대 1, 2위는 지난 3월, 4월이니까 계속 뭐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다 이런 네. 거죠. 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류 제품들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주목하고 싶은데 품목이 굉장히 다변화된다. 반도체, 품목이. 자동차, 네. 석유화학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와 2차 전지가 각각 21개월, 9개월 연속 늘었는데 뭐 이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하면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바이오헬스 12억 달러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이오헬스?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제품을 네.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 아닙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비롯해서 네, 네, 네. CMO를 비롯해서 12억 달러를 한 달에 이거 되게 의미 있는 1조 이상 팔았군요. 그렇죠. 네. 1조 5천억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거기다 2차 전지가 7억 3천만 달러인데 이거는 계속 역대 최고가를 치는 거니까 이 추세로 가면 이제 2차 전지가 더 적어요? 네. 바이오보다? 현지 생산만이 아니까. 아. 네, 그것도 그렇고 네네. 아직은 2차 네. 전지가 수주 금액은 몇 조씩 되는데 네. 사실 전체 자동차 시장에 침투율이 4-5%밖에 안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7억 3천만 달러인데 네네. 어쨌든 내용상으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그리고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4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지역을 9개 대분류를 하거든요. 네. 예, 모두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있는 일이라 그래요. 어디가 늘고 어디가 좀 줄고 그래 왔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9개 대분류 지역이 모두 늘었다. 중국이 22%, 미국이 62.8, 역시 그죠? 예, 그다음에 EU가 62.8, 똑같이 늘었습니다. 미국 네. EU가 아세안 64, 일본 32, 중남미 119.3, 인도 152. 중동이 이제 약간 부진한데 4.6, CIS 이게 저 러시아 그쪽이죠 36.5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미국, EU, 아시안으로의 수출은 역대 5월 중 역대 금액으로 1위를 했습니다. 네, 대중국 네, 수출액도 네. 역대 2위, 22.7%밖에 안 늘었지만 이것도 역대 2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총평을 산업부에서 한 건 뭐냐면 우리 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제. 네. 그래서 최근 들어 한국 수출 성장을 위한 우호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품목들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출 물량도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네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이렇게 크게 느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에 쇼티지가 나오는데 네. 우리 한국은 그 쇼티지를 적극 극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증가 폭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로 가면서 줄어들 겁니다. 어떻게 매번 신기록을 치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마켓쉐어를 확 늘려버리잖아요. 네. 어떤 이유든지 그러면 그 조직은 그 마켓쉐어나 그 절대 금액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자 회사에서 올해 아이 김 부장 그 자기네 부서에서 얼마였지 올해 아 저 5천억 했는데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할 거야? 그러면 저 4,500억이요. 이렇게는 계획 안 잡아요. 대부분 네. 그죠? 아 자기도 이사 돼야 되고 임원 돼야 되는데 네.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5,500억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조직인데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빡 됐을 때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한 회사의 한 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나라의 수출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남들이 좀 부진할 때 한번 치고 나가면 거래선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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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래선에
그리고 이제 거래선 한 보면 대부분 장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수출이 개선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해서 경기 상황에 의해서 수출이 늘고 줄곤 하는데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수출을 기준으로 점유율이 점유율이 그렇게 막 폭락하고 빠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전 세계 경기는 어차피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올 5월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대대적인 대폭적인 상승은 질적인 면, 양적인 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포함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우리 김 프로님이 그 회사 네. 사례를 드니까 네. 아, 딱 그 목소리가 그 상무님 목소리랑 똑같다고. 아, 그래. 예. 아 김 부장. 그 목소리. 아, 뭐 사람들 지금 막. 아니 방으로 불러서 이런 거잖아. 김 부장 큰 애가 몇 살이지? 이런 거. 애는 왜 물어봐요? 아, 김 부장 입사가 언제지? 아 그리고 이런 거. 아 협박이구나 그게. 이런 거. 아 그러지 마세요. 더 스트레스 주는 게 뭔지 알아? 김 부장 요즘 얼굴이 좀 까칠해 보인다. 얼굴이 까칠해 보인다. 어디 뭐 요즘 뭐 좀 어디 요즘 피곤한가 요즘? 그게 왜? 그거는 저 챙겨주는 거 아니야? 아, 챙겨주는 게 아니죠. 힘들어 보인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안 좋은 거야. 아, 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아, 얼굴 까칠해 보인다가. 그래. 네. 아, 그럼. 아, 이거 진짜 회사 생활은 정말. 회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정프로가 회사 생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대표이사 됐네. 아, 지금 소름 돋는다고 막 사람들이. 와. 벌써 긴장됐대 지금. 핸드폰 떨어뜨렸대 지금. 너무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방송에서는 아이고 뉴스가 많이 지났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동학 개미 분들 정말 작년부터 열심히 또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는데 네. 대형주의 귀환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기대감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되면은 그렇죠. 어차피 대형주가 잘 돼야 되는데 대형주가 1월달 2월에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잖아요. 대형주 상승률 1.31% 올랐고 같은 기간에 중형주는 4.96, 소형주는 2.64. 그렇게 중형주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예, 코스피 상승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대형주는 뭐겠어요.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 반도체 네, 네. 두 종목에다가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5월 달에 시장보다 더 좋았던 거는 별로 없고 대충 꼽으면 현대차 정도인데 현대차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한 거라서 네. 사실 이제 똔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형주의 이 부진이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기 상황과는 좀 엇박자가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1월 달에 너무 많이 산 거죠.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면서 9만 6천 원까지 삼성전자가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 8만 전자가 깨지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다시 돌아올 거냐 이 기사예요, 이 기사가.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지표가 확인되면 삼성전자류의 대형주 장세가 다시 올 거냐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지수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있다는 거죠. 3,200포인트 넘어가면 계속 매물을 받는데 5월 달에 그 매물을 받았던 가장 큰 거는 외국인의 공매도를 비롯한 외국인의 구조 가까운 매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도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매물 압박은 조금 덜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체 어떤 경기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수급상으로는 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순환의 관점에서 대형주 일부에게 기회가 좀 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연구원들의 리포트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업황을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일단 밈 주식이란 그런 주식들 네. 그런 주식들이 대체로 막 상승하면 개별 종목 장세의 끝
끝물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시장 체력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형주 일단 자동차가 조금 규모 있게 반동을 해주고 있다는 네. 대형주 쪽의 매기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뭐 그제 계속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스펙주들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어제 좀 빠지면서 끝냈죠? 어제 아침까지도 네. 장 초반에 예를 들면 몇몇 스펙이 상한가까지 네.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장 초반 이후로 지나면서 거래가 대부분 장 초반 급등의 종목들이 상승 모두만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하락도 크게 하락하죠. 그래서 뭐 저 상 부근에서 산 분들이 거의 하종가 간 분들은 아유. 반토막 났다고 막 쓰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어제 그제 제가 연달아서 계속 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업계 대선배님이 스펙에 대해서 경고한 스펙에 네. 그 M&A를 업으로 하는 분이 이제 경고한 그 페이스북 글을 제가 직접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네. 스펙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스펙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회사랑 합병을 하면 미래 가치가 네. 좋아질 테니까 그게 이제 좋은데 갑자기 2021년 4월 말부터 갑자기 좋은 회사들과 다 M&A가 저 인수합병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그런 회사들이 네. 몇몇 알려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 스펙 이오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NP와 합병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죠? 또 NH 스펙 18호는 소형 프린터 업체 프리닉스를 인수한다 그랬고 NH 스펙 13호는 위조 방지 기술에다 CKNB를 각각 흡수 합병한다. 이렇게 공시를 한 회사 중에서 네.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거 보고 이 회사들 이 장에서 거래가 얼마네 뭐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건 오케이. 그건 이제 재료가 나온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합병에 대한 계획도 아직 없고 더군다나 이제 3년 만에 합병을 안 하면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고 말씀을 관리 종목 넘어가고 네, 네, 네. 그게 임박해 있어 내일 모레면 이제 그렇게 되는 종목까지도 네. 상한가가 치르고 이런 거는 정말 이 투기적인 매수세다. 왜냐하면 이게 스펙이 소형주거든요. 완전 극소형주예요. 좀만 사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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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런 매수세에는 절대 가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부러져 버렸죠. 네. 어제 최대 뭐 50%까지 장중 기준으로는 네. 빠진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시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곁불 찔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용케 성공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매매를 하시면 언젠가 시장한테 네. 크게 좀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저희 방송이 9시쯤 넘어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실시간 보신 분들 계시고 또 업로드된 걸 또 후에 뭐 낮에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다 많이 보셨을 한 12시 뭐 요쯤부터 고 주신 말씀들이 많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줬다고 봅니다. 그래요? 스펙에 대한 경고. 아니 뭐 개별적인 스펙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스펙 모든 종목이 단체로 상한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뉴스 3은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지금 기다리고 네. 계시거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박병창 부장님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